우선 첫 번째는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다 경제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철학의 근본적인 그런 전환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관개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부분으로부터 민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경제 주체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국가주의, 국가 개입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믿음이고 위험한 신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처할 거라는 점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정책이나 제도의 초점을 민관의 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라는 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정도의 그런 정책을 보면 돈을 써가지고 모든 것을 회생시키겠다,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을 투입하지 않는 정책과 사상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그리고 태도와 자세의 변화로부터 얼마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돈 들이지 않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 귀한 돈을 써가면서 낭비해가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